12세대 냉각 문제? CPU 소켓을 와셔를 끼우면 5도나 내려간다고? 허우. 이건 못 참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12900K CPU와 MSI Z690A DDR4 보드와 EVGA CLC360 쿨러를 사용했을 때 과연 온도가 얼마나 떨어질지 12세대 걸스의 와셔 작업을 시작해보죠. 열 교환 능력이 얼마나 좋아지는 건지 볼 거니까 오픈 케이스로 진행할 겁니다. 오픈 케이스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현재 시간은 1시 34분 현재 실내 온도는 24.5도. 먼저 순정 상태에서 능력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클럭과 전압을 보정시켜주면 되겠죠. 테스트를 할 거니까 P코어를 48배수, CPU는 고정 모드로, 그리고 CPU 전력 관리 옵션을 꺼주면은, 그리고 뒤로 나와서 CPU 쿨러 튜닝이 워터 쿨러로 돼 있으면 전력 제한 해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압은 VCC 센스를 소켓 센스로 바꿔주고 파워 옵션에 들어가서 CPU 로드 라인 캘리브레이션을 3으로 두면은 전압이 보정이 잘 돼요. CPU 전압 모드는 이렇게 두고 코어 전압은 1.2로 케이스에 달려있는 모든 팬과 CPU에 달려있는 팬까지 올 풀 스피드를 눌러주게 되면 CPU 라디팬과 펌프, 케이스 팬이 모두 풀 RPM으로 돌아가는 상태고요. 이 상태로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에 들어와서 현재 시간은 1시 45분. 프라임을 스몰로 런. 이대로 2시까지 15분을 돌렸을 때 최대 온도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죠. 오, 가만히 있는 동안에 벌써 2시가 됐네요. 결과를 보면 현재 실내 온도는 아까 전과 비슷한 24.7도에서 최대 온도 90도로 측정이 됐네요. 90도, 90도 기억을 해놉니다. 그렇다면 종료. 그렇다면 이제 CPU 걸스의 와셔 작업을 시작을 해줘야겠죠. 먼저 쿨러를 드러냈을 때 기본 상태의 모습은 중간은 써머리 없고 가장자리에 몰려있는 거 보면 가운데에는 잘 닿아 있었고 가장자리가 안 닿는 거였나? 그렇다면 CPU 모양은? 네, CPU 모양 또한 가운데 써머리 없고 가장자리에만 써멀 그리스가 있어요. 이거 괜히 갈았다가 별 차이 없으면 어떡하지? 예전에 X570 타이치 처음 나왔을 때도 무슨 칩셋 온도 때문에 컴퓨터가 꺼진다고 그 이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드라이기로 칩셋 지지면서 영상 찍은 거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인터넷에 뜬 거랑은 다르게 컴퓨터가 다운이 안 돼서 의외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인터넷이랑 결과가 다르면 어떡하지? 아니야, 저의 선택은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온도가 떨어지겠죠. 저도 8세대까지 뚜따는 해봤는데 걸쇠를 작업하는 건 처음이에요. 여기 있는 4개를 별나사니까 풀어주면 될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사놨던 별나사 세트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사용할게요.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CPU는 이대로 주고 작업을 할 겁니다. 방금 전에 제거한 나사 4개. 나사는 앞쪽이 별 모양이고 뭐 별 특징 없이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요. 인터넷에서 본 바로는 밑에 이 검은 부분의 두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뭐 해보면 알겠죠. 걸쇠 덮개 모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요. 뒷면은 이러한 모양. 여기도 검은색으로 된 와셔가 있고 현재 보이지는 않는데 메인보드 뒷면에도 소켓 가이드가 있거든요. 드라이버 구멍을 원래대로 다시 잘 맞춰준 다음에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와셔를 사용할 거예요. 4개 끌어주고 원래 부품을 그대로 끼워주면 될 겁니다. 이거 했는데 온도 안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원형 벗기 또 해야 되잖아. 걸쇠를 닫아주면 오케이, 써멀은 이 정도면 될 거고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끝났으면 이렇게 세워주면 오 예스! 2022년 새해부터 시작하는 걸쇠 따기 과연 파워 온!
현재 실내 온도는 아까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24.4도, 똑같이 스몰 런 52분이니까 똑같이 15분 동안 돌려보기로 하죠. 아까 전엔 90도였는데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 오케이, 방금 15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떨어졌냐? 난 한 5도 떨어졌냐? 어? 92도? 아니 왜 딴 사람들은 떨어진다는데 난 왜 올랐지? 아니 90도 동일한 거라면 뭐 이해가 가겠는데 아니 나는 왜 2도가 더 오르냐고. 이게 뭐야? 차라리 온도가 90도로 동일하게 나왔으면 조금 찝찝하긴 해도 와셔 안 빼고 그냥 사용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오히려 더 온도가 올랐으니까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와셔를 빼주는 작업을 또 해야 되네요. 저는 왜 이런 좋은 이슈에는 해당이 안 될까요? 써머리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아까 전보다 가장자리에 써머리 더 많아진 느낌? CPU 쪽을 봐도 혹시나 이걸 시도하시는 분들은 온도가 한 4, 5도씩 다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비록 저는 실패했지만요. 나도 3도 떨어지라고. 온! 다시 원상복귀를 했으니까 테스트를 또 해보죠. 다시 프라임 스몰 런! 현재 실내 온도는 아까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24.4도에서 15분간 최대 온도를 확인해보죠. 오케이, 15분이 지났으니까 결과를 확인해보면 아까 전에 처음에는 90도였으니까 다시 90도 원래대로 돌아온 걸 확... 어? 왜 92도? 실내 온도는 아까 전과 동일하게 뭐 별다를 게 없거든요. 24.4도? 근데 왜 92도가 됐지? 처음에 90도였는데? 아니 90도로 돌아가지 왜 92도 오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지? 돌려줘야 돼 2도. 아 뭐야 이거 그냥 찜찜하기만 한데? 안 만지고 냅둘걸. 이제까지 간단하게 12세대 걸스에 와셔를 끼우면 와셔를 끼워주게 되면은 걸스 장력이 낮아져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인터넷 이슈를 간단하게 실험을 해봤어요. 제 손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좋은 이슈는 저한테 해당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 예전 영상에 X570 타이치 칩셋 과부하 때문에 셧다운이 일어난다, 그것도 X570 칩셋 초창기에 이슈가 있길래 해봤는데 그것도 해당이 없었고, 아니 그것도 다운이 확 돼야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 텐데 아쉽게도 다운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 이슈에는 해당이 될까 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해당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제가 해본 테스트는 보드와 CPU와 쿨러 조합에 의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 조립 컴퓨터의 특성상 일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 일반 사용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익스트림 오버클럭커, 내 온도가 1도라도 중요하다고 여긴다면은 확정이 아닌 뽑기를 하는 심정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면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온도가 저처럼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다 싶으면은 다시 뜯어서 원상복귀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저는 굳이 뜯을 생각은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아, 내 이도 돌려달라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